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틀 인생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분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면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핍박과 고난 당해도 괜찮으니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예수 그리스도 되시니
예수 그분만 나의 찬송이 되고 나의 눈물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가 그 날 위해 그 보혈을 여세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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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니까 그 극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기쁨이 넘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붙잡고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죽어가는 자나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죽이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며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을 내야 우리의 복음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저 죽어가는 자 저 죽어가는 자 나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이처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자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는 기도 응답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자.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자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모든 일에 응답하네. 우리 보는 증거하면서 어려운 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부활 인생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뜨거운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리로 우리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부활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 부활의 참된 의미와 그 십자가의 대속의 비밀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셨나요?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을 더 내려다 주시고 우리 현장 가운데 사시되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되어서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유럽 전도 집회에 참석 중이십니다. 사역 마치시고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주 담임 목사님의 성경 66권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출간되었습니다. 전교인 집중 새벽 기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4월 29일부터 5월 1일 새벽 5시 30분 본당 커버넌트 홀에서 드려집니다. 새벽 기도가 특별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으니 가정 기도 제목을 미리 정리해 보시고 헌금 봉투에 기록하셔서 예배 전 각 층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상반기 전도운동 안내입니다. 매주일 본당 지하 1층 로비에서 전도용 선물 세트 판매 및 전도 자료가 배부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5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 본당 커버넌트 홀에서 사랑의 효잔치가 열립니다. 사랑의 효잔치 중에는 담임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가 선포되므로 일가 친척과 부모님 및 주변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생명 살리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위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부활의 기쁨과 감사 속에서 참 행복자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제가 보니까 여기 앉아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얼굴이 보여집니다. 비록 삶의 현장 속에서, 학업의 현장 속에서 힘들고 또 지치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승리자의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활 인생입니다. 죄와 허물로 또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단과 연합되어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인생이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참된 축복을 누리는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창세기 3장 속에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염려와 또 걱정과 근심과 동행하는 것이 아닌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축복을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유일하신 그리스도께 올인하여 문제는 응답으로 갈등은 갱신의 기회로 위기는 시대적 증거를 보는 축복임을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사천 말씀 운동과 237 나라 복음화를 품고 생명 살리는 영적 무한 도전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인 미션이 본당이 헌당될 때까지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헌신하여 중단 없는 믿음의 조전을 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아니다 하면서도 참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집 자랑, 외모 자랑, 운동 자랑, 학벌과 스펙 자랑, 또 먹고 입고 쓰는 거 등등등등 자랑거리가 참 많습니다. 입으로 꼭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자랑거리가 얼굴만 봐도 알 수 있고요. 또 표정과 행동에서 아 머리 아파 이러는데 뭐가 반짝반짝 나오 그렇죠? 아 가방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무겁지? 라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땡땡땡땡 명품 가방을 사줬네 막 이러면서 생일에 자녀들이 뭘 사주고 또 여행 보내줬다든지 아 우리 아이가 어느 학원을 갔더니 내신 등급이 올랐더라고 막 학원 자랑 계속해서 열심히 자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생각과 많은 말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셨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자랑했는지 살짝 궁금해집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하고 올인하며 오직 우리 주님만 자랑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이 자랑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육체의 가시자랑. 본문 1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가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거기에 따른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고 놀랄만한 여러 환상과 계시들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자만 방지용품인 가시가 함께 배달됐습니다. 뭐라고요? 자만 방지용품. 예, 그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가시였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나 봐요. 제가 어릴 때 가시에 찔려봤는데 엄청 아파요. 여러분들도 다들 경험해 보셨죠? 예. 저는 어렸을 때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적이 있어요. 뭐 손에 선인장도 막 박혀봐서 막 10개가 넘는 선인장이 박혀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목에 가시가 어릴 때 걸렸는데, 막 숨을 막 못 쉬겠더라고요. 너무 따끈따끈거리고 침 삼킬 때마다 너무 아프고. 그래서 울고 있는 저를 엄마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체냅니다. 뭐 이런 거 어릴 때 거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입을 벌려고 해서 막 손가락을 그 주인 아줌마가 이렇게 막 빼내는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헛구역질 하다가 막 거의 죽다시피 해가지고 못 빼고 집에 왔는데 처방전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뭐라고 내리셨냐면 자 수저로 밥을 많이 푼다. 수저로 밥을 딱 퍼. 그리고 이걸 꿀꺽 삼키면 가시가 넘어간다. 넘어갔을까요? 예, 꿀꺽 삼켰어요. 근데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살아있는 거 보니까 이미 넘어갔겠죠? 그때 어릴 때 그 가시의 충격이 있어서 지금도 그 가시가 있어서 치과에 가서 아 하고 검진하려고 그럴 때 바로 조금만 들어오면 그게 연상돼서 의사 선생님 손을 잡아요. 제발 선생님 막 이렇게
저처럼 심한 사람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 무엇이 각인됐냐가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작은 생선 가시 하나 찔러도 아픈데 바울이 가진 가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가시가 아닙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그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에 해당되는 헬라어 스콜라스는 가시말 외에 파편 또는 말뚝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파편과 말뚝이 뭔지 아시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단의 사자라고 했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정신적인 시험이다, 외적인 박해였다, 정욕이다, 빈약한 외모, 또 두통이다, 간질이다, 안질이다 라는 등등의 견해가 있지만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 때문에 온 안질이나 마귀의 역사로 바울 자신도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로 재설명할 정도의 것을 보면 간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시가 파편처럼 말뚝처럼 너무너무 깊이 박혀 숨도 쉴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힘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육체의 가시가 사람들에게 시험당할 만큼이나 컸고 바울을 업신여기고 버려버릴 만큼의 그러한 절망, 그 이상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야,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믿음이 참으로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성긴 성숙한 복음의 사람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여기서 막 설명하다 갑자기 막 쓰러지고 막 거품 물고 쓰러졌다 그러면 우리는 딱 나온 게, 아, 저 영적 문제시구나. 우리 목사님 아직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돼서 이것까지 나오다니, 오 지여 흑암을 꺾고 주 없어서 막 해지 않아서 제 자신부터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대적인 사도요, 복음의 능력 속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데 정작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는 고치지 못한다는 절망과 그리고 바울을 곱지 않게 보는 그 시선들과 야유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시가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막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는가, 늘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울과 같이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결론 냈고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도 살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고 맛봤는데 해결되지 않은 나의 가시들, 그것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 가는 것 같고 덕이 되지 않은 것 같아 무척 힘들었던 부분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주의 일을 하면 당연히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하고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가 정한 나만의 복음의 기준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울은 복음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낙심하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한 번씩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 목사님, 아, 제가 복음 알기 전에는 잘 나가고 훨씬 좋았는데 지금처럼 힘들지 않고 평안했는데 오히려 복음을 받고 나니까 더 삶이 힘들어집니다. 기도해도 해결점이 잘 안 보이고 답답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원 플러스 원 아시죠? 모르세요? 알죠? 마트에 가면 주부 공격 마케팅 1호 원 플러스 원, 그러면 주부님들 막 다 사요. 한 갑에 두 개를 사니까. 복음의 축복 속에서도 원 플러스 원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 플러스 원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생명의 축복과 플러스 가시가 덤으로 배달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가시와 그 고난 그리고 생명의 부활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시는 참으로 괴롭고 아픔이지만 언약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복음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보호장치입니다. 바울은 이 가시가 자신에게서 떠나 치유되길 세 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바울은 이 가시는 친구처럼 나랑 같이 평생을 가야 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를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자만으로부터 바울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과 자만함 속에서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과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에 타락된 그런 본성에서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 사단은 지금도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고 계시를 받아놓고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결국 영적 자만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만을 방지하는 특별한 선물, 가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좀 더 힘이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좀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업 되어지고요. 어깨가 나도 모르게 으쓱 올라가고요. 목이 뻣뻣해집니다. 자신이 뭔가 되는 것처럼 나 이런 사람이야. 쉽게 자만해지기 쉽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바울이 받았다면 충분히 자만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사자인 가시가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피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여기서 해방받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고 난 후 이제는 자랑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나만의 가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의 몸에서 평생 떠나지 않는 육체일 수도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고 자녀와 과거에 겪은 상처와 또 무너진 경제, 남편과 아내, 그리고 가정, 나의 외모, 환경, 정신과 영적인 여러 가시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보험받기 위해 얻어진 가시라면 저와 여러분은 힘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조금 덜 와닿는 것 같아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시작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르죠?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늘 들어왔어. 그 늘 해왔어. 근데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러면 왠지 뭔가가 확 와닿지 않습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도구입니다. 아파봐야 아픈 사람을 알고요. 아파봐야 겸손하고, 아파봐야 낮아지고, 아파봐야 힘들어봐야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자만과 수많은 적들로부터 완전 장치로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가시의 크기와 아픈 만큼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크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자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약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적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적하다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가정 배경을 비롯하여서 최고의 학벌과 함께 부족함이 없는 소위 빵빵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로서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소유한 영적 스펙도 대단했습니다.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몸에 대어도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볼 때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로, 신적인 존재로,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파워 있는 사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고 난 후 육체의 가시를 지님으로써 어디서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어 인간적인 약점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연약함으로 인해 그의 사역이 바울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신적 존재로 떠받지 않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알게 되었고, 자만하지 않도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민족을 주께서 2019년도 세 가족과 다민족을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연약하고 무능하고요, 언어를 하나도 감사하게 주의 은혜로 너무 약해가지고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민족에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미리미리 언어를 준비해 놓을 건데 막 이렇게 했는데 위안이 됐어요. 우리 다민족의 우리 전도사님들이, 교육자님들이, 목사님 언어는 자기가 다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한국말만 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한국말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한국말을 잘하신 분이 필요하는데 목사님이 계시니까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천 말씀운동과 237 정말 나라 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들어와 있구나, 나를 쓰시고 계시는 거를 실감하는 게, 우리 다민족 교육자들과 함께 이렇게 교육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보면요, 러시아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막 다 여섯 개 국어가 다 나와요. 저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나오면, 오 아버지 사도행전 2장 현장에 제가 와 있군요. 막 이게 막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일본 예배부에 가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제 다 이렇게 일본어로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저는 한국말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자꾸 일본어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어디 하는지를 잊어버린 거야, 그거 듣다가. 그래서 제가 오 아버지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 하반절에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다 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완벽해짐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더 많이 아주 기꺼이 크게 기쁘게 자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숨기기를 원합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좋은 것들을 보이고 자랑하기 원합니다. 그쵸? 아닌가요? 주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대답 안 하셔도 이미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장합니다. 다 되어진 척, 다 가진 척, 완벽한 척, 안 그런 척. 그래서 저희는 척석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운 빠지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모른다고. 우리는 그냥 주 앞에서 척척 박사예요. 주께서 아시는 척척 박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의 옛틀을 벗어버리고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사람의 새틀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연약함 속에 있을 때 더 빛이 난 줄 믿습니다. 렘넌트 요셉과 우리 모세를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요. 또 죄수로 낙인 찍혀 감옥에 가 있는 요셉과 80살 노인이 되어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더 이상 자기의 존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40년 동안 양치기, 목동으로 지냈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보이셨고 언약의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셉과 모세는 도구로 사용된 것뿐입니다. 우리가 모든 육체에 힘을 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벽해진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육체의 힘을 빼자.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많이들 불러보셨을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아니, 약하면 약하지, 약할 때 강하다고 하는 말이 되냐? 말도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나는 약해. 오, 그래서 나는 약해가 있고요. 나는 약해. 그래서 나는 강해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차이입니다. 죄와 저주,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 결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약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공간, 즉 영역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일하심을 보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나의 약함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에서 완벽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람은 약할 때 겸손해집니다. 인간의 고난이 제거되는 것만이 은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기에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요. 하나님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시는 겸손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고 완전한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면 우리의 실수로 인한 가시나 또 연약함이 아니면 복음 때문에 받은 가시나 연약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여져서 자랑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통해 온전해지옵소서. 아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것을 기뻐하고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였습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기쁨의 요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기뻐하고 자랑하시나요? 참 어르신들은 자랑하기를 너무 좋아하고 빨리 친화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81살 되셨는데 모시고 같이 식사를 점심을 드시러 이제 강화도 쪽에 이렇게 가다가 해변가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희는 딱 걸어오는데 안 따라오시더라고요. 다리가 아프시다고. 그래서 어디 가셨나 하고 갔다가 나중에 쫙 가보니까 이렇게 노점 이렇게 하시는 어떤 할머니하고 평상이 아니셔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길지 않는 시간인데 정보력이 얼마나 소통을 하셨는지. 저분은 권사님이시래. 다리가 너무 아파서 저렇게 못 걸고 이렇게 장사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어느새 가정 파악도 다 하셨더라고요.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사랑해, 저는 딸이 6세 아들이 하나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셔가지고. 그때는 부끄러워서 사람들 옛날에 창피해서 딸 많이 있다는 말을 못하고 이사 갈 때도 4명은 숨기고, 그 아시죠? 이사 갈 때 이렇게 4명 숨기고 이렇게 3명 데리고 가서 저희 3명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 엄마가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부끄러웠거든요. 그랬더니 그 옆에 같이 이야기하시는 또 나이 드신 그 노점상 할머니께서 좋겠습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요즘에 딸 많은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막 이렇게 하시면서 막 자랑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약함이 하나님께서 21세기에는 자랑이 되게 하시고 강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해주시면서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또 이러다가 또 남자 아들 갖는 게 또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언제 22세기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친화력이 빠른데 우리 안에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죠. 그죠? 하나님 빠지고 자랑하고 감사하는 것은요, 그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랑,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흠명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시죠? 그 대답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자, 주께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고 기뻐하시죠? 네, 이렇게 고백은 우리가 합니다. 열심히.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취업도 잘 되고 우리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경제가 잘 풀리고 또 질병이 낫고 내가 소유한 아파트 가격이 팍팍 오르고 다이어트에서 성공도 하고 남편 잘 만나서 해외여행 자주도 가고
남들은 1년에 한번 갈까 못 가. 근데 맨날 해외가 있네. 막 이런 거 들으면 그 기쁨과 자랑은 300% 업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자랑은 100%로 하면 보여지는 것들에 의한 자랑은 나도 모르게 300% 업이 되어져요. 솔직하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말씀 안 하셔도 주님은 이미 다 접수하셨습니다. 우리 10대와 20대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젊은 청년들은 내가 먹는 거, 놀러 가는 거, 여행지, 반려견, 애견들을 비롯하여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아주 아주 열심히 SNS 막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자랑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 예원의 렘넌트들 말고 다른 이렇게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예원의 렘넌트들은 올리더라도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올리더라도 좋아요라고 이렇게 댓글 남기면 바로 불신 이렇게 영혼들과 이렇게 낙심돼서 교회를 안 나온 이런 사람들이 바로 댓글을 달면 전도하기 위하여서 관계 맺음의 문으로 하기 위하여서 올리는 동기가 아주 아주 동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동기로 올리면 아주 아주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세상적인 부유함이나 육신적인 자랑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라오는 것들도 기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광과 함께 핍박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살아갑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임을 믿는다면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안다면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최고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영광받도록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바울의 삶의 결과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비천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과 환난도 죽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복음의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격을 꺾으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참 선지자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무엇이 강인되고 무엇이 뿌리내려 체질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내가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담겨져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은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학업을 성실하게 규모 있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렘넌트로서 불신 친구들과 학교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안에서 성실하고 전문성 있게 가정 안에서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삶으로 보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아픔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6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쇠사슬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지만 그 안에 갇혀져 있는 많은 죄수들의 쇠사슬까지도 다 풀어지고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우리 자신을 묶고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와 우리가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불신 영혼들을 묶고 있던 죄의 사슬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기 전에 우리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보면 저 아시는 분도 있죠. 조엘 스넨버그라고요. 20개월 되던 해에 부모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40톤 트럭에 이렇게 충돌을 하게 돼서 온몸이 불에 휩쓸려서 숯덩어리가 됐어요. 이 아이가. 저 위에 사진 20개월 되기 전에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건 초등학교 시절 때 이렇게 조엘 스넨버그가 완전히 수술을 50번 정도로 하면서부터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나가고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치료받으면서 다 나간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게 있죠. 초등학생인데 품고 있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이가 감사와 꿈을 잃지 않고 자랐고요. 손가락과 발가락도 없는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 축구도 하고 농구 선수도 하고 또 자전거도 타고 사격 선수도 되어지고 대학을 졸업하고는 신학교를 가서 결국 이제 정말 연약한 사람들,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조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정확히 깨달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이 빼앗겼기에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실패와 손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은 것보다 반드시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나의 승리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내 가족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고요. 18년 후에 도주했던 그 트럭 운전사를 만났을 때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줬습니다. 약할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강함 대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또 그런 것을 쫓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위해 나의 유익과 나의 자만함과 나의 스펙을 자랑하며 기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자랑은 내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얻어진 가시와 나의 약함입니다. 이것을 통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만 자랑하여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언약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되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부활 인생이 되도록 하옵소서. 4천 말씀 운동과 237 나라 복음화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증인의 축복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은주 담임 목사님과 우리 유광순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유럽 전도 집회 또 렘너드 대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7대 팀 사역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중직자와 우리 산업인들 렘넌트와 우리 전교인 우리 새벽 집중기도와 또 한우 속에 있는 우리 예원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마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주님께서 사천 말씀은 동과 우리에게 237 나라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스케일을 세워하는 우리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유광수 목사님
대한민국의 성령 충만과 오름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유럽 집회를 통하여 아버지 그 현장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일꾼과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절대 현장이 되게 하시고, 절대 응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절대 제자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적응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칠레 캠프에 아버지 김대희 목사님과 아버지는 교수님 우리 전사님에게 주인 능력과 권세를 더듬 보이셔서 아버지 칠레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객자와 산업인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시고 빛의 경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영자림에서 전도와 성교와 후대와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지역과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상대해질 수 있는 그 경제가 아버지의 마르지 않냐는 생각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질병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늘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원 명찰을 허락하여 주시며, 삼성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고, 군입대와 아버지의 성교년 속에 아버지의 전도년 속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귀한 축복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생겨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나니, 믿음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나가서 주께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증인으로,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성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기통 인도하심이 나의 연약함을 넘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온전함을 기뻐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여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인터넷과 동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교회의 성도님들과 해외와 군대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역과 업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